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한 주 아니지. 아무튼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죠. 리뷰해야 될 피규어들 도착한 게 지금 엄청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새로운 걸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수업 따라가느라고. 아무튼 뭐 지금 좀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완성되면 예. 채널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새로운 곡이랑 같이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봐주시면 좋겠고 또 연습도 해야죠. 아무튼 뭐 말 길게 안 하고요. 예, 할 게 많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피규어가 도착을 했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바로 받자마자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피규어 바로 그동 SHF 드래곤볼 Z 기뉴 특전대 바타 울드 종합 세트 되시겠습니다. 아침에 도착을 해서 지금 운동 끝나고 예, 찾아왔어요. 한번 열어볼 거고요. 다들 이제 기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 오셨습니다. 언박싱을 박싱 해봅시다.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언박싱하고 정리돈 받으려. 언박싱 영상과 후기를 SNS 카페 블로그 등에 남겨주시면 정리금을 드린대요. 나는 항상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얘들이 모르나? 아무튼 안전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열어봅시다. 나메크 시리즈의 마지막 기뉴 특전대 호넷 바타 앤 구르도 SH 피규어 아츠 예, 호넷 박스에 들어있죠. 저번에 그 SHF 나온 거가 반물거에서 호넷 박스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호넷 박스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이게 나름 이제 반다이 SHF의 뭐 일종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건데 예, 생각을 했는데 있네요. 무지하게 큽니다. 한번 박스 아트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은고양이에요. 예, 별 의미 없지만 예, 뭐 항상 비슷하죠. 겉에 이제 제품의 모습이 나와 있고 제품이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예, 형상을 하고 있어요. 리쿰보다도 더 큰 것 같아. 예, 사이즈가 리쿰은 조금 이제 두터웠죠. 키는 바타가 제일 크니까. 옆면을 보시면 바타와 굴드의 예, 뭐 나메크성 드래곤볼이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고 그 지금 굴드는 가동이 안 되죠. 스태츄죠 일반. 반대편면에 뭐 아무것도 없고 예, 위에는 얼굴. 아래에도 얼굴.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갖고 노세요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상 기모전에서 얘네가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네, 뭐 딱히 뭐 엮어가지고 팔거나 네, 그럴 수 있는 제품이 그다지 없죠. 한번 열어가지고 구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품 열면은 이제 설명서가 뒤쪽에 숨어 있죠. 프로텍터 이제 뭐 움직이는 방법, 헤드 교체 방법, 스카우터가 탈착형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교체용 손목이 네 쌍이 들어가 있네요. 클립형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지지대를 지금 이용을 해라, 스탠드를 이용을 해라,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스탠드는 판매 별도. 많이 짜졌습니다 얘네들. 예. 굴드가 요게 분리가 되나 본데? 팔다리가? 팔만? 예, 팔만 좀 분리가 되네. 팔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그 특전대 포즈를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게끔 예, 저기를 해놨나 봐요. 제품 먼저 빠르게 보죠. 구성이 뭐 엄청 막 뛰어나진 않아요 보니까. 자, 일단 제품 구성 보면은 바타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굴드 스태츄죠. 그리고 바타의 교체용 헤드가 한 개. 나메크성 드래곤볼 여기가 육성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굴드 교체용 팔 그리고 교체용 손목 바타 거가 세 쌍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이거 구성이 정말 너무 간단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들이 너무 한 게 없어도 하긴 뭐 딱히 뭐 껴주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예, 활약이 너무 없어갖고
얘네가 뭐 한 개 있어야 뭘 넣어주지. 바타가 한 거라고는 그 베지터가 드래곤볼 던졌을 때 집속에 날라가가지고 저 주워온 거밖에 없잖아. 아무튼 조형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촬영 빨리 끝나겠는데? 일단 조형 보시면은 뭐 SHF 조형 뭐 나쁘지 않죠 항상. 이 바타 특유의 이제 파충류 같은 이 올록볼록 이제 돌기가 난 예 이런 피부를 재현을 일단은 해놨어요 입체적으로. 얼굴 보면 얼굴도 뭐 워낙에 뭐 특이하게 저기가 없어갖고. 아 귀 쪽에 스카우터가 밑에 빠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네요. 어쩐지 뭐가 어색하더라. 이거 왜 굳이 빼게끔 해놨을까? 귀를 따로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카우터를 차고 있는 예, 모습이고요. 분리가 됩니다. 근데 딱히 뭐 분리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리가 돼요. 보시면은 뭐 약간 이제 비웃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크게 뭐 도색 번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유광 처리가 좀 돼 있어요. 지문이 잘 묻네요. 여기 바깥쪽은 무광이고 전체적으로 바디는 예, 무광으로 예, 되어 있고요. 이 프로텍터 쪽 이 검은 부분은 예, 좀 지문이 심하게 묻는 예, 색상인 것 같아요. 뭐 조형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체가 굉장히 발달했었군요, 바타가. 이렇게 보니까 예. 상당히 크기가 커요. 이번에 리쿰도 엄청나게 컸는데 예, 리쿰보다 더 큽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포징 촬영할 때 당연히 기밀특전대 5명이랑 프리더랑 같이 서가지고 촬영할 거니까 그때 한번 크기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타 얼굴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표정이고요. 뭐 딱히 크게 뭐 표정 변화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귀 쪽에 스카우트 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옆면 귀 모양새라든지 예,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뒤에도 예, 여기 이렇게 분할돼서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데 예, 스태츄로 나온 골드입니다. 의외로 무게가 좀 있어요. 되게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속이 텅텅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묵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균형 잡고서 이렇게 세워놓기 위해서 예, 좀 무게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예, 조형 자체는 되게 잘 나왔어요. 목은 움직이게 돼 있네요. 예, 목은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색분할도 잘 돼 있고 어차피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는 뭐 이쪽에 뭐 가동이나 이런 거 넣어줄 필요도 없고 예, 가동은 전혀 안 되는 예, 그런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태츄예요. 팔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껴서 예, 옆쪽에 끼워서 레진이죠 레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메크 드래곤볼 입니다. 육성구죠. 예, 역시 뭐 별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냥 투명한 예, 클리어 재질로 되어 있고 예, 뭐 손에 이렇게 뭐 고정하거나 이런 거 없고요. 이제 나메크 부르마까지 오면 나메크성 드래곤볼 다 모으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동 한번 빠르게 같이 보실게요. 이게 제품이 워낙 간단해가지고 뭐 딱히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어. 예, 촬영 빨리 끝나겠는데요. 일단 헤드 가동 보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예,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보다 가동각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목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목도 움직이겠지? 예, 목도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는 예, 기믹이 있습니다. 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 예, 밑을 내려다 볼 수가 있고 위로는 이 정도까지 예, 올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터는 옛날 방식을 채택을 해놨네요. 또 따로 뭐 올라가거나 이런 기믹은 없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예,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혼해보로 내기엔 조금 그런데 너무 별게 없는데 그냥 기뉴특전대 국색 맞추려고 좀 내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어차피 내야 되긴 하지만 기왕 낼 거면 조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딱히 그렇게 신경 많이 써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프로텍터가 기존에는 뭐 바타나 뭐 아니 발타란다죠. 리쿰이나 뭐 이런 애들 보통 어깨 프로텍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헐거웠죠. 이거 헐겁진 않네요. 예. 팔 가동 보시면은 90도 이상 예, 들려지고 횡김이 예, 들어 있고요. 2두 조형이라든지 요 3두 조형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네요. 팔 굽힘이 거의 완전 접힘 재현을 해놨네요. 요새는 뭐 거의 이 정도 가동은 기본인 것 같아요. 예, 가슴 쪽 분할 당연히 해줬고 가슴이 뒤로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가슴 가동이 꽤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도 이제 굽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저 손오공한테 두드려 맞은 거 재현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이제 이만큼 굽힐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예. 골반 쪽 가동 보면 골반도 가동이 꽤 좋습니다. 이만큼이 꺾여요. 그죠? 뭐 뒤로는 그렇게 많이 안 꺾이는데 앞으로가 많이 꺾이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드려 맞은 자세 예, 취하는 거죠. 다리를 보면 다리가 굉장히 분할이 많이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옆으로 다 벌리면 꽤 가동각 크네요. 생각보다 가동각이 크고 이 반스가 예, 따로 이렇게 분할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옆으로 벌리는 것까지 하면은 뭐 이만큼도 예, 벌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당연히 횡기밍 넣어줬고 무릎이 예, 무릎도 거의 이제 완전 접힘. 뭐 이 정도 가동은 이제 요즘은 거의 중국제 피규어들도 이 정도 가동이 나오니까 예, 많이 좀 발전했죠. 발목이 별게 없는데 발목을 보면 이렇게 예, 끝에 당연히 접혀지고 요게 답니다. 옆으로 대신 좀 많이 꺾여요. 옆으로 조금 많이 꺾이고 예, 앞뒤로는 별게 없어요. 이 발목 쪽을 조금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프 드래곤볼 시리즈는 발목 쪽이 대부분 개선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나오는 이제 피규어답게 스프답게 상당히 좋은 포징이나 예, 가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쪽을 더 깎아줬으면 이렇게 위로 더 치켜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 간섭이 좀 생겨가지고 자국이 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등치가 크니까 뭔가 대충만 좀 이렇게 해놔도 예, 꽤 뿌다구가 나네요. 한번 포징이랑 예, 이런 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제품 SHF 드래곤볼 혼합 판정 기뉴특전대 바타 앤 굴드 합본 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굴드는 몸뚱아리가 그지라서 예, 특전대 포즈를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제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인기도 별로 없으니까 안 팔릴까봐 그냥 바타에 묶어가지고 이제 내준 걸로 보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사실 이 만화에서는 예, 바타보다도 굴드가 더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 외모지상주의지. 아무튼 뭐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캐릭터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일명 푸른 허리케인, 우주 제일의 스피드, 기뉴특전대에서 가장 장신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역시 유제품인 버터에서 비롯됐습니다. 프리더가 깊은 신뢰를 가지고 부른 기뉴특전대 멤버면서 이미 리쿰이 베지터와 엄청난 전투를 보여줬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바타는 얼마나 강한 걸까 많이 이제 기대를 했었죠. 특히 첫 등장이 베지터가 던져버린 드래곤볼을 잽싸게 날아서 낚아채우면서 우주 제일의 스피드라고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더욱 높았습니다만 현실은 뭐 손오공한테 한 방에 끔살. 그나마 지스는 크라샤볼이라도 썼기 때문에 뭐 기술이 한 가지라도 알려져 있지만 얘는 뭐 한 개 없이 죽어가지고 뭐 아무런 기술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 제일의 스피드라고 하는데 일단 기뉴대장이랑 프리더가 있는데 왜 얘가 우주 제일의 스피드인지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진짜로 그 기뉴특전대 중에서 아무런 인상도 못 남겨준 애라서 그냥 뭔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그냥 서둘러서 붙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 엄마가 어릴 적에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거칠어서 그런 엄마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우주 제일의 스피드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 도리야마 센세이의 설정은 원래 처음부터 진지한 게 1도 없어요. 예, 다음은 굴드입니다. 기뉴특전대가 원래 외계인들입니다만 예, 그 중에서도 제일 못생겼고 뚱뚱했죠. 사실 이 굴드가 바타만큼 키가 컸으면 저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위협적이었을 텐데 이게 뭐 키까지 작다 보니까 뭐 그냥 뭐 기뉴특전대 내 찐따 포지션이라고 할까. 손오반과 크리링도 이제 굴드를 처음에 보고 저런 들떨어진 놈이 여기 왜 섞여 있냐고 예, 말을 했고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키가 커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 아무튼 이 특전대 내에서 가장 잔인한 성격이죠. 자기보다 약한 적들을 갖고 놀다가 죽이는 거를 선호하고 이 사이아인들을 특히 보통 자기 아래로 얕보고 있죠. 참고로 추정되는 전투력은 약 1만 정도라고 하는데 나메크전 당시 크리링의 전투력이 약 1만 3천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특전대 중에서도 가장 약한 최약체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프리더도 할 수 있는 염동력, 시간정지, 금력목기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시간정지를 할 때는 숨을 멈춰야 해서 오래 못 쓰고 또 그걸 쓰면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한번 시간을 멈추고 나면 기탄을 못 쏜답니다. 이 특이한 점은 금력목기인데 보통 이 드래곤볼에서는 금력목기 같은 초능력은 자기보다 전투력이 높으면 안 통하거든요. 이 차오지 같은 경우도 금력목기가 특기였는데 네퍼한테는 CR도 안 먹혔죠. 근데 이 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투력 차이가 있어도 금력목기를 쓸 수 있는 대신에 정면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최약체답게 크리링과 손오반의 합공에 못 버티고 도망다니다가 그 베지터한테 기습을 당해서 뒤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이 개인적으로는 저 굴드를 저렇게 스태츄로 내주더라도 저 목
혹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목이 잘리는 장면을 좀 재현할 수 있게끔 뭐 잘린 목에 루즈를 넣어준다든지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구성상 아쉽습니다. 뭐 혼합이라고 뭐 딱히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저게. 이 캐릭터의 특이한 점으로는 기뉴특전대 중에서 유일하게 저 굴드만 스카우터를 안 끼고 있거든요. 기를 느끼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쟤만 안 끼고 있을까요? 역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그 500원짜리 그 드래곤볼 해적판에서는 바타는 마대도끼, 굴드는 갈왕 외귀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갈왕 외귀는 뭐지?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모습 보시라고 일직선으로 세워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덩치가 큰데 제가 좀 이따가 이 기뉴특전대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크기 비교를 싹 한번 해드릴 겁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는 뭐 스프의 조형은 뭐 크게 흠잡을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뭐 도색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제품의 마무리 부분에서 그동안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조형 자체는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역시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부의 질감, 우둘두둘한 어떤 파충류 같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쪽에 이제 기뉴특전대 마크라든지 이런 것도 프로텍터에 잘 달려 있고 저 팔 쪽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형 잘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보면은 등판이 엄청 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죠. 반면에 얼굴은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지금 얼굴만 따로 당겨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역시 큰 특색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형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는 등장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전대 포즈,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는 스태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아까 상세 조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게 뭐 도색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보이지는 않아요.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얼굴 조형 꽤 괜찮게 나왔죠. 좀 이따 역시 저것도 예전에 그 데모니컬 핏에서 가동형으로 나왔던 굴드랑 같이 또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니컬 핏에서 예전에 나왔던 굴드하고 지금 저 스태츄로 들어가 있는 굴드를 같이 한번 세워놔 봤습니다. 팔은 그 따로 들어가 있는 포즈로 이제 교체를 좀 해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덩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데모니컬 핏 쪽의 굴드가 굉장히 작고요. 좀 땅딸막하면서 조금 덩치도 있고 좀 푸짐해 보이는 모습이 이번 스우프에서 나온 스태츄입니다. 혹시 이렇게 보면은 데모니컬 핏이 좀 많이 볼품이 없죠. 저 당시 저거 구매할 당시에 굉장히 굴드 잘 나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원조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이 쪽에서도 데모니컬 핏을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이미 저 굴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이번 스태츄에 힘을 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다만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게 물론 그 기뉴특전대는 기뉴특전대 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포즈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저처럼 조금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 나메크성에 도착한 오공이랑 이제 싸우다가 리쿰이 죽고 바타랑 지스랑 이제 붙어보고서는 사이어인이 이런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절규하는 장면이죠. 한번 만들어봤고요. 일단 지금 저 자세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 어깨 가동인데 제가 아까 전에 가동 상세 보여드릴 때 저 어깨 쪽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바깥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거든요. 어깨가 팔꿈치를 앞으로 서로 이렇게 거의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어깨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게 가능한데 거기다가 이제 저 다리도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제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가동이 굉장히 원활하죠. 상당히 다이내믹한 포즈를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쪽을 좀 더 이제 클로징해서 잡아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죠. 어깨 가동이 상당히 좋은 편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게 저 어깨 프로텍터가 그 옛날 방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빼도 걸리질 않죠. 옛날 뭐 기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깨가 저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어깨 프로텍터가 위로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들리게 돼 있는데 저거는 걸리적거리지 않고 뭐 약간 들리긴 했지만 나름 이제 프로텍터가 수평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뭔가 가동을 계산해서 저 조형을 좀 진행을 한 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역시 가동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잡아놓은 포즈인데 저거 다 죽을 때입니다. 그 손오공한테 등인가를 맞았나 그랬죠? 그래서 배빵을 맞고 저 상태로 원래는 이제 손오공이 들고 있어야 되는 예, 장면인데 이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 오공한테 한번 들려줘 봤는데 예, 저걸 들기에는 얘 팔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만 세워놨고 지금 저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허리와 예, 목이 굉장히 가동이 좋았죠. 그걸 합쳤을 때 예, 저런 장면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잡아봤고요. 액션 스탠드가 예, 따로 있으시다면은 이제 바타를 위에 매달아가지고 뭔가 그런 장면을 예, 연출해 보실 수도 있겠죠. 예. 다음은 아마 이 시리즈를 다 모으면 이거를 다들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드디어 예, 저도 이 포즈를 완성을 시켰고요. 뭐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만 예, 가동의 한계도 좀 있고 예전에 이제 기뉴특전대 스태츄로 이 포즈가 한번 나왔어가지고 이 드래곤볼 팬분들은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많이 모으고 싶어 하셨을 텐데 월콜로도 나오고 그게 좀 큰 스태츄로도 나왔었죠. 이 모습을 가동 피규어로 예, 스프로 재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만들어 보니까 저 바타의 특전대 포즈는 한 다리로 서 있는 자세라서 예, 물론 지금 억지로 한 다리로 세워는 놨어요. 다행히도 예, 잘 버티고 쓰네요. 저 무게를 좀 버텨줄 수 있을 만큼 관절들도 예, 뭐 낙짓기 없이 좀 빡빡하고 발목 부분도 예, 상당히 빡빡하다는 얘기죠. 발목이 저 약하면은 이렇게 한 발로 섰을 때 저 무게 못 버티거든요. 다행히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만들면서 이제 각각의 제품들 예전에 제가 이제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저 날개 쪽 프로텍터 이제 빠지는 거 리쿰이나 기뉴 머리 무거워가지고 잘 안 쓰는 거 지스 계속 저 포즈 잡으면은 한 어깨 툭 빠지고 다리 쪽 프로텍터 툭 빠지고 다 다시 주우면서 저거 만드는데만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나름 뿌듯하네요. 장식장 괜찮은 데가 있으면은 바타는 쟤는 좀 스탠드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러지죠. 예, 다음 장면은 포징적으로 의미는 없고요. 한번 크기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리뷰했던 사실 이제 그 구매 실패작 예, 이매지네이션 웍스 손오공 그거랑 같이 한번 세워놔 봤는데 지금 보면은 저 손오공이 머리가 이제 삐죽삐죽한 거 빼고 그냥 이마 라인만 보면은 크기가 비슷하죠. 물론 덩치는 저 바타가 더 좋지만 저 이매지네이션 웍스 손오공이 9분의 1 스케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타가 이제 비슷하니까는 9분의 1 정도 사이즈인 거죠. 상당히 큽니다. 예, 아까 이제 특전대 포즈에서도 예, 보셨겠지만 그 리쿤보다도 더 크니까요. 예, 굉장히 큼지막한 피규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다음은 그냥 뭐 적당한 예, 뭐 전투씬 같은 거 하나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뭐 바타랑 싸울 때는 이제 살아있을 리가 없는 리쿰이 뒤에 뭔가 폼을 잡고 있네요. 뭐 저런 이제 어떤 특정한 자세, 예, 뭐 전투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하실 때 뭔가 만들어 놓을 그런 것들을 취했을 때 바디라인이 얼마나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뭐 약간 포징이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다리 쪽 이렇게 휘는 부분이라든지 예, 저 어깨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라인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예, 이런 포즈로 예, 나오고요. 어깨나 몸 약간 이렇게 비틀린 방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만들어놨을 때 크게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잘 예,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예, SHF 혼의 판정 기뉴 특전대 바타와 굴드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정리하자면 스프의 기본은 합니다. 예, 여태까지 스프가 항상 보여줬던 퀄리티, 조형, 가동 기본은 하고 오히려 이제 옛날 방식의 프로텍터를 썼지만 예, 어깨 프로텍터를 썼지만 핀으로 돼 있는 이제 기뉴나 예, 리쿰하고 또 다르게 어깨를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어깨 프로텍터가 균형이 맞는 모습을 보여줘서 살짝 놀랐습니다. 저걸 이제 더 이상 프로텍터로 뭔가를 시도를 하지 않고 뭔가 어깨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방향을 좀 잡은 것 같고요. 다만 물론 기뉴 특전되기 때문에 이 드래곤볼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은 필구고 구매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만 일단 혼의 판정이라는 거 굉장히 좀 사악했죠. 기뉴만 빼고 다 혼의 상당히 이제 반다이의 상술이 좀 돋보이는 시기였는데 혼의 판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보다 예, 좀 가격이 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죠. 우리가 저도 반몰에서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게 샀어요. 한 15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원래 반몰에서는 저게 9만 얼마였나 8만 얼마였죠. 샵에서 많이 붙이더라고요.
피를? 물론 내가 비슷하게 줘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반다이 항상 그랬지만은 좀 너무 구성이 좀 썰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뭐 그나마 지스나 리쿤 같은 경우는 좀 부속으로 뭔가 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체인지된 50 헤드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이 바타 굴드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이 바타의 서비스가 굴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넣어줬는데 굴드는 서비스가 될 수 없지. 굴드가 없으면 그래도 기뉴특전대가 안 되는데 뭔가 그런 거 외에 구매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루즈로 넣어줬으면 참 더 좋았겠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피규어 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굉장히 제가 할 게 많아요. 예, 리뷰 해드려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받은 제품들도 많은데 과제에 또 얽매여 있어가지고 예, 리뷰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 요 다음 리뷰를 해드릴 건 일단은 제가 바르지온을 지금 한 주 미뤘기 때문에 예, 바르지온을 바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변경이 없다라면은 다음 주는 예, 바르지온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방송 마무리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란 가시면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방송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구매한 피규어들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신품 발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나눠보는 소통 방송이니까 시간 되시면 꼭 들어오셔서 같이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